그렇게 얘기했죠. 그냥 제발 좀 이런 뺀 데다 글 쓰지 말고 진짜 현장에 나와가지고 집단 내에서 좀 표현 좀 해라. 아, 이 답답해요.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말이 안 통해요. 근데 다스님은 그게 괴로워요?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 혼자만 얘기하는 느낌? 벽에다가 얘기하는 느낌? 화가 났어요. 그냥 화해줄 때면서 너무 답답해요. 그냥 이 사람 때문에 화요일 시간 가기도 싫고 짜증나고. 저도 되게 집단에서 방어적인 사람들한테 엄청 달려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내 패턴이란 걸 아니까 그걸 좀 자제해야겠다? 그만둘 필요가 있구나, 나를 위해서?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뒤로 덜 힘들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다스님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. 다스님은 이렇게 뭐 풋살하든지 어디서 뭐 팀으로 뭐 할 때 되게 못하고 네. 이런 사람 싫어해요. 제가 보니까 풋살에서도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못하면 보통 열심히 안 하게 돼요. 난 다 똑같이 봤었거든요. 아니 아빠가 다스님 왜 때렸다고 그랬어? 공부를 안 하고 뺀질거려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때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. 형 본인이 지금 똑같잖아. 네. 아빠의 논리가 묻어있네요. 본인의 아빠가 갖고 있는 논리를 본인이 그대로 갖고 있어서 나중에 본인이 아이 나면 그게 못 참아서 초롱이 집단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 새끼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그럴 것 같아요. 나한테 무지가 있었던 거네. 난 집단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이 갈등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 계속 상대방의 패턴만 보는 거야. 그래서 상대방 패턴이 잘못됐고 곧 문제고.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하는 사람 패턴도 보이거든요. 갈등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갈등을 하더라도 서로 패턴을 좀 인식하고 그 패턴 가지고 계속 좀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